아동 성폭행 사범과 상습 성폭행 범에게 채우게 될 전자발찌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2007년에 통과되고 2008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됐지만 아동 성범죄를 막기엔 미흡합니다. 9살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이른바 나영이 사건 처벌이 징역형에 그치자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두순은 2008년에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한 그 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조두순이 저지른 범죄는 잘 아시겠지만 8살짜리 여자아이를 교회에 있는 화장실에 데려가서 성폭행을 하고 그 몸을 굉장히 훼손을 한 끔찍한 사건이잖아요. 그때 이제 그 징역 12년에 전자발찌 7년을 부착했습니다. 그때는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기간의 최대한이 10년이었어요. 지금 만약에 그 사람이 걸렸으면 뭐 20년씩 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조두순 출소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경계하고 하지만 7년 금방 가잖아요. 그렇죠. 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성 인지장애란 진단이 나옵니다. 참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68세 나이에 걸맞지 않게 근육으로 몸을 불렸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들어오면 이제 김길태 사건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예비 여중생을 뭐 참혹하게 살해한 다음에 이제 물탱크에 유기한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조두순 사건부터 김길태 사건까지 연결되는 그 두 사건이 범죄 예방 제도를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전자발찌는 원래 그 전에 성폭력 범죄만 대상이 됐었는데 미성년자 약식용자도 여기에 포함되게 됐고요. 살인죄까지 다 적용되도록 돼 있었고요. 또 하나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전자발찌를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소급 적용하는 법안이 통과됩니다. 그래요. 네. 이미 그 형을 다 마치고 풀려난 사람이 2010년 시점에서 과거에 성범죄 저질렀으니까 다시 와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발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계속 했어요. 이 법이 통과되고. 이 법이 처음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1심 판결을 받아 현재 형이 집행 중이거나 집행 종료 또는 가석방 등으로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성폭력 범죄자도 전자발찌를 차야 합니다. 술집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를 휘둘러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39살 강모 씨. 두 차례 성범죄 전과가 있었지만 전자발찌를 차고 있지 않았습니다.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2008년 이전에 성범죄를 저질러 위헌 논란 때문에 발찌를 채우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제 굉장히 논란이 돼가지고 헌법재판소까지 가가지고는 이제 결국 합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특히 여성과 아동을 보호할 필요성은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중요한 공익인데 성폭력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다. 전자발찌법 소급 적용으로 많기는 2,600여 명의 성범죄자가 추가로 전자발찌를 차게 됩니다. 조두순 같은 경우에 7년 후에 전자발찌를 차야 되는 의무가 이제 풀리고 난 이후에 혹시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2010년도에 이 소급 입법이 통과됐을 때는 그 전에 발찌를 안 채웠던 사람들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조두순은 2008년에 발찌를 찼기 때문에 일사부재리가 있어가지고 이 그 재판을 7년 받고 이제 다 끝났는데 그걸 그렇죠. 다시 재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발찌를 몇 년 동안 찬다라는 네, 판결을 네, 받았으니까. 네.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재범률이 확 낮아졌었거든요. 살인죄의 경우에는 그 전에는 4.9%였어요. 거의 5%였어요. 그러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100명 있으면 5명은 또 저지르는 거예요. 이거 되게 높은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전자발찌가 부착되니까 0.1%로 떨어진 거예요. 와, 그러면 이제 50분의 1로 떨어진 거죠. 분명히 효과는 있는 거죠. 그래도. 예. 그리고 성폭력 범죄는 그 전에는 재범률이 14%가 넘었어요. 근데 부착하고 나니까 2%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전자발찌가 시행된 이후에는 연쇄살인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예. 많이 없어졌죠. 예, 예. 다른 나라도 다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효과가 만능은 아닌 거죠. 네, 이건 네. 이제 가장 큰 한계는 위치는 실시간으로 다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근데 문제는 거기서 하는지. 뭐 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도 출입 금지 구역에 가지만 않는 이상 안 뜨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자발찌를 차고도 또 살인을 한다거나 또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재범 사건의 절반 이상이 전자발찌 착용자의 집으로부터
1km 안쪽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재 전자발찌는 거주지를 벗어나서 특이한 이동 경로만 추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물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범죄를 저질러서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됐던 사건이 있는데 이게 2012년에 서울 중곡동에서 성범죄자로 이제 전자발찌를 찬 채로 또 이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결국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에요. 스트레스성 발기부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 씨가 작심하고 성폭행 대상을 찾아다녔던 겁니다. 비뚤어진 성욕구는 무차별 폭행으로 이어졌고 결국 두 아이의 어머니는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이 사람은 아예 그날 이제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그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청테이프나 뭐 마스크나 칼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자신이 벗어나면 안 되는 그 구역을 돌면서 이제 피해자를 찾고 있었는데 거기에 본인의 두 아이를 그 유치원 그 통학버스에 태워서 이제 보내는 주부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안방 문 뒤에 이제 숨어 있다가 그 피해자분이 들어오시니까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는데 이 피해자분이 저항을 하셨어요.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구타를 하고 이런 와중에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들은 이웃분이 신고를 하신 거예요. 경찰이 현관문 앞에 이제 왔는데 피해자가 그 현관문 앞에 이제 매달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 서 씨가 피해자를 칼로 찔러서 결국 병원으로 옮겼지만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사실 그 일대에서 2주 전에 다른 성범죄가 또 있었는데 범인이 잡히지 않고 있었던 그 범죄가 DNA를 대조해보니까 또 이 서 씨가 저질렀던 범죄였던 걸로 밝혀졌던 거죠. 경찰은 서진원이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 면목동의 또 다른 가정집에 침입해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수법은 비슷했습니다. 여성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미리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렸습니다. 당시에도 서진환의 발목엔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서 씨라는 사람을 보면 전과 11범이고 성폭행으로 그러니까 실형을 산 전력이 3번이 있어요. 그러니까 91년도에 그 당위로 있을 때 네. 군사법원에서 성범죄로 징역 2년을 살았었고 그러고 나서 97년에 또 성범죄로 징역 5년을 살고 그다음에 2004년에 또 성범죄를 저질러서 이번엔 징역 7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2011년 11월에 출소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범죄를 2012년 8월에 또 저지른 거니까 사실은 10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또 전자발찌를 찬 채로 재범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물어보니까 전자발찌 때문에 뭐 샤워도 못하고 반바지도 못 입고 밖에서 자기가 일을 하다가도 배터리를 충전하러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술에 취해 살다가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서 잡히면 들어가서 살고 안 잡히면 좋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그 전자발찌가 소급 적용이 된 사례예요. 그러니까 원래 2004년 그때 이제 선고를 받을 때는 전자발찌 제도가 없었는데 전자발찌가 이중 처벌의 인권 유린이다 이런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했었죠. 서 씨는 특히 전자발찌에 대해 범행을 맡기는커녕 반감만 들게 하는 무용지물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의 재범률이 늘면서 전자발찌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모 사건이 이제 2012년에 일어나서 이 전자발찌 제도에 대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했고 2019년에도 굉장히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순천 선배 약혼녀 살인 사건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 남성이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합니다. 선배의 약혼녀인 43살 A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36살 최모 씨입니다. 이 피고인이 직장 선배인 사람이랑 막 싸워요, 밤에. 밤에 싸우다가 분이 안 풀려서 이 선배의 동거녀 집을 찾아가요. 아파트 6층인데 막 문을 두드려서 열어달라, 누구다. 그렇게 항의를 하고 막 하소연을 했죠. 그걸 다 좀 들어준 거예요, 그 피해자가. 시간이 늦었으니까, 새벽이니까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강간을 시도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 피해자가 6층에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이 피고인이 다시 그 피해자를 데리고
끌고 올라옵니다. 끌고 와서 올라가서 또 강간을 시도한 다음에 목 졸라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참혹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전과가 이제 여러 번 있었던 거죠. A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10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출소해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뭐 이거는 잡힐 걸 각오하고. 그러니까 전자발찌 예. 의미 없는 사람이네요. 네. 네. 이걸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은 그 작년부터인데 CCTV랑 다 연계를 해가지고 이제 지도에서 딱 위치를 보고 이 사람이 좀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서 CCTV를 이제 보는 거죠, 이 사람. 네. 네. 전화를 해서 거기서 뭐 하냐고 해도 옛날에는 나쁜 짓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CCTV로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세계 최초로 그렇게 CCTV가 연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CCTV를 전국 100만 대 정도 되는데 계속 여기로 연결합니다. 아. 모든 전자공도 대상자들의 재범 패턴이 비슷한 동일한 패턴이 나올 때 또 유형 경로를 따로 또 알려주거든요. 이게 단순히 범죄의 순간에 그 범죄를 멈춘다라는 개념뿐만이 아니고 본인의 어떤 생활이나 반경 안에서 범죄를 저지를 만한 시간이나 공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차단을 다 받는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억제력이 충분히 있다. 그런 관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확대 적용돼도 괜찮지 않을까. 표면적으로는 이 장 씨 사건하고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는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그게 2021년 그 3월 노원구에서 김태연이라는 이제 사람이 본인이 스토킹하던 언니 그리고 그 동생과 엄마까지 살해한.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어머니와 20대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인터넷 게임을 하다 숨진 첫째 딸과 알게 된 사이였는데 집 주소를 알아낸 뒤 직접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거는 데이트 폭력 사건이 아니니까 두 사람은 사귄 적이 없어요. 이 언니와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난 적은 세 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같이 게임을 하다가 세 번째로 만났을 때 그 게임을 같이 하는 네 명이 이제 같이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아마 김태현이 누군가 언쟁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고기를 먹는 자리에서 언쟁이 있으니까 그 언니가 진정하고 고기를 먹으라고 이렇게 달랬는데 여기 이제 김태현이 손을 팍 쳤대요. 그래서 그걸로 언쟁이 또 촉발이 돼서 이렇게 다시는 연락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서 집에 갔는데 그 다음날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는 그 너 친구라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래서 이 언니가 친구 아니니까 문 절대로 열어주지 말라고. 근데 이게 오후 1시쯤이거든요. 네. 근데 언니가 그 오후 9시쯤에 이제 집에 갔는데 그 김태현이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집을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스토킹이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주거지에서 기다리고 쫓아다니고 접근하고 진로를 방해하고 그 자리에서도 확실히 더 이상 뭐 알고 지내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연락을 해서 결국 2월 8일경에 이제 전화번호를 바꿔요. 그래서 김태현이 본인의 다른 계정을 사용해서 김태현이 아닌 것처럼 또 그 언니한테 접근해서 3월 23일이 언니 근무일이고 24, 25일이 휴무라는 정보를 얻어내요. 그래서 이제 3월 23일 날 범행을 저지른 그런 끔찍한 사건이고 그 장모 씨 비슷한 점이 많네요. 네네네. 김태현 같은 경우도 범행을 굉장히 그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급소가 어딘지를 검색한다든지 그 범행에 필요한 도구와 갈아입을 옷을 갖고 간 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김태현 같은 경우에 장 씨하고 굉장히 달라요. 장 씨는 굉장히 겉으로는 사교성이 좋은 것처럼 네. 근데 이제 김태현 같은 경우에는 원래 평소의 평가가 그러니까 과도할 정도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고 자신을 너무나 낮추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은
갑자기 돌변해서 이제 화를 내고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군대에서 어떤 일화가 있냐면 본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군대 선임의 신발이 없어진 사건이 있었거든요. 김태현이 했을 거라고 원래 도벽도 약간 소문이 나 있고 해서 근데 김태현이 이제 자기 아니라고 울면서 나중에 그 상황이 일단락이 되니까 자기 동기한테 사실 그거 내가 훔쳤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공격성을 상대방에게 물건을 훔치는 식으로 표출하는 그러니까 이중적인 걸 보여주는 거네. 그러니까 굉장히 네. 자존감이 낮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관심이나 이런 거는 끊임없이 갈구하고 기사 보니까 형사분이 이렇게 양쪽 팔을 잡고 있었나 봐요. 김태현 저 팔 좀 놔주시겠어요? 그래서 놔줬대요. 그 분석하시는 분이 이런 경우 처음 봤다고 형사한테 팔 놔달라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그 경찰에서 검찰 넘어갈 때 그 포토라인에서 김태현의 행태가 그 사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 처음에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면 현재 심경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제가 이제 기자님들 질문 일일이 다 답변 이제 못 드릴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정말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살인사건 저지르고 이 앞에 나와 있는데 본인이 가장 먼저 양해를 구하는 대상이 기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정상적인 사고로는 당연히 피해자에 대한 사죄 뭐 그거가 전부잖아요, 사실은. 결국은 내가 여기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를 굉장히 신경 쓰는 거고 뭐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해드릴 수 없다는 거는 난 내가 준비해온 말만 하겠다는 거거든요.